이렇게 막 정의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A1부터 먼저 구해봐. N에 1 넣었을 때. N에 1 넣었을 때 넣어야 돼. 있는데 다 1 넣으면 돼. 그러니까 지금 Y는 2X승이니까 기분이 좀, 이렇게 푼 게 기분이 좀 나빠. 왜? 효과에, 이건 아직 아니잖아. 그런데 뭐 일단 이 X선 그래프로 그리고, 그 다음에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교점이 1,2래. 그 다음에 둘레와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자연수고 얘를 만족하는 것은 세 개뿐이다. 정사각형이니까 어차피 2의 점으로 잡으면 그러면 이거 여기가 일관계로 3이잖아. 3. 3의 위치가 여긴가? 그림 이상하지만 1. 여기가 2면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. 2면은 4잖아. 정사각형 내부 내지 둘레. 분명히 이게 대각선의 교점이면 나 대각선이 교점이 그래. 정사각형이 대각선이 교점이니까 여기서부터 1 가고 1 내려가고 밑으로 1 가고 위에 1 가는 정사각형일 때 되는데 이때는 몇 개 있어? 여기 있는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. 내부에 자연수고 2의 X승 위에 있는 놈이 몇 개 있어? 한 개밖에 없으니까 되나? 잠깐만요. 그럼 너 느리면 뭔데?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면 안 되고 여기서 4면 4면은 이게 늘어나서 이쪽에는 어차피 없어. 그러니까 4까지 안 가고 3개 가야 되니까. 근데 뭐라고? 어디에 3개 있다고? 내부나 둘레니까 4까지 가면 안 되고 8까지 가야 되거든. 8이면 이게 대각선의 교점이고 잠깐만요. 아, 이렇게 되는 거지? 이게 대각선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. 이렇게 옆으로 간 이러한 정사각형 중에 뭐라 내부에 세 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, 둘, 세 개가 있는 거잖아. 그러면 옆으로 가다가 힘드니까 여기 대각선 교점이니까 여기가 8이야. 8. 참 힘들어. 얘가 8이니까 얘는 7. 맞나? 일곱 개 아니야? 아, 저, 대각선, 둘레, 뭐야, 지금 문제 관한 건 한 변의 길이니까 얘가, 이 길이가 7이잖아. 6이야? 아, 2나? 어, 6. 6이니까 A1 얼마? 12. A1은 한 변의 길이니까 이게 6 가서니까 밑에서 6 가고 옆으로. 근데 보면은 여기는 이 위에 점들은 자연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. 얘가 점점 감에 따라 자연수가 이 내부에 있으면 여기 개수가 12개가 더 줄어들 수 있어. 그러니까 처음이 좀 이상해. 이런 문제의 특징은 처음이 이상하지만 어느 순간 가면 이제 똑같은 규칙이 나와. 그러니까 A1은 지금 꼬여있고 A2는 뭐 해야 돼?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. A2는 다시 이 위의 점이 어떤 점인데 이게? 2니까 2,4. 그러면 여기에 1,2도 있어야 되고 위에
삼 혼마 팔이세야지. 이걸 내부로 포함하는 사각형이니까, 정사각형이니까 결국은 얘만 포함하면 되잖아. 이 길이가 제일 길어. 이거보다는 여기보다는 이게 더 기니까 얘를 포함하는 정사각형 그리면 요 길이가 얼마? 1이 아니고 8이니까 4. 두 배. 그래, 8. 자, 꼬였다 해자 보면 12인 이유는 여기서 해가지고 이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1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고. 근데 얘는 왼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지고 이제 모든 게 요 과정을 가다 보면 요 여기 있는 요 과정을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거야. 3,8. 3,8이면 위로 간격보다 밑에 간격이 더 짧지 않냐?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? 2,4. 1,2. 위에는 4,16. 자, 보자. 4,16이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가 8. 여기서는 6. 그러니까 뭐야? 이거 빼고 요걸 얘 세 개를 포함하는 정사각형 만드는 게 아까번에는 이쪽 편이 없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커졌다고. 그러니까 이게 수능 기출이면 뭔데 항상 앞에가 이상하지만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게끔 만든다고. 그러니까 A3은 얼마였다? 12였지. 이게 6이었으니까 12. 이제 거의 다 됐는 것 같아. A4 정도 한번 해야 되나? 4는 4,16, 3,8, 2,4, 더 안 가도 되잖아. 위에가 5,32니까 실제로 요 간격이 16간격인데 여기는 12간격이니까 24. 그 다음도 마찬가지겠는데 A5면 32에서 8을 빼는 거잖아. 얼마? 아, 잠깐만. 우리 제대로 했나? 두 배. 한 편이 그냥 두 배 한 거야. 자, 다시. 요게 얼마? 24 있고 3은? 6, 2배 했지?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8, 24, A5. 여기 24 아니야? 2배, 48. 여기서부터 뭐가 돼? 이제 등비수열이 되고 있는 듯한 25페이지는. 여기가 이상한. 이것 때문에 앞에는 몇 개 무시해도 된다고, 실제로. 그래서 뭘 구하는 문제지? 몇 단까지 합? AN까지 합? 네, M이 3보다 클. 3보다 클 때 AN, A1부터 어디까지? A1부터 M까지. M? M까지 합. 그러니까 등비수열 되는 거예요. 처음에 20은 확보하고 여기서부터 합하면 되잖아. 공비가 2-1분의 초항이 12에 2에 몇 승분의 항이 5개면 5개에서 3 넣으면 2를 빼야. 그러니까 M 그러니까 20에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에 3 곱하기 2의 M승 빼기 12.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. 이건 다른 방법 없음.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림. 그러니까 수능 쪽에 아마 문과면은 요게 나올 거야. 그러니까 쌩 녹아다다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.